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기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그리고 새 교육부 장관 후보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구성 마무리가 됐는지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청문회 위증과 인사청문회 정회정 폭탄주 회식을 논란을 빚은 정성근 후보자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보내오지 않는다 해도 절차에 따라서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강행할 수 있습니다. 야당 측은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절차 강행에 벌써부터 강력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위증과 폭탄주 회식으로 논란을 빚은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회식으로 논란을 빚은 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 수준,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클럽리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죠. 네네, 네, 그리고는 이제 황우여 의원을 후보자로 내정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은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요,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을 새로운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네. 황우여 의원 내정에는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입니다. 따라서 부총리급으로 일단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사회부총리 자리에 앉힘으로써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은 아무래도 좀 다르지만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황우여 의원 모두 대표적인 친박 인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늘구멍 통과만큼이나 힘든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인선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명수 후보자는 이제 지명을 철회했지만 문제가 된 두 사람, 남아있는 두 사람이죠. 정종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국회에 재요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사실상 인명수순밖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문회 위증 그리고 폭탄지 논란을 빚고 있는 정성군 후보자는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랜만에 형성된 이른바 야당과의 소통 분위기가 일주일도 안 돼서 또다시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정종섭 후보자도 문제입니다. 이 거의 백화점 수준의 의혹들이 나왔었는데요. 역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했던 세 장의 카드 중에 결국 한 장만 버린 건데요. 대통령이 어제 직접 예고한 대로 정말 이번 주에 2기 내각 인선을 모두 끝내실 모양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분 나쁘다는 반응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두 명의 대변인이 잇따라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박범계 대변인과 한정혜 대변인이었는데요. 대통령이 자격 없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도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는 당연한 결과지만 위증과 음주로 점철된 정성군 후보자의 지명 역시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인선 소식이 또 있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인사 참사에 대한 그 대안으로요. 얼마 전 청와대는 인사수석실을 만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 관련해서 오늘 인사수석비서관에 정진철 대전복지재단 대표가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정진철 원장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청와대 기록물 반출과 관련해서 당시 상당한 대립각을 세운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요. 행안부 국가기록원장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정책국장 등 행정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여기만 인사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선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총 50명의 위원으로 오늘 공식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민간 부위원장에는 주중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정종욱 인천대 석좌 교수가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새누리당에서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침에 최고위 위원회도 열리고 낮에는 박근혜 대통령 오찬이 있었죠. 오찬이 있고 했었는데 2위를 한 서청원 의원은 부참을 했네요. 네, 오늘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서청원 최고위원이 정말 백의종군을 하려는 건지요. 신임 지도부의 첫 공식적인 행사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립현충원 참배에서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뒤이어 열린 첫 최고위원회에서도 불참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러 갔다 하고 나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피로 누적으로 입원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때문에 장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참고로 서청원 의원은 어제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화해의 명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학생의 이 대학 입학 지원 특별법. 네. 이걸 이제 이 법을 가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가기로 됐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 학생을 대학의 정원 이외에 입학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적용 대상은요. 이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제 학생 500여 명이고요. 또 희생자의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입니다. 네. 관련 법안을 그 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 공백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고요. 특히 3학년생은 대학 진학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전교조의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교조와의 전쟁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고 위법적인 후속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과 징계 조치로 전교조를 끝장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에게 정치 탄압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오늘 오전 경찰은요. 정부가 세월호 참사 교사 관련해서 교사 선언과 조퇴
조태투쟁 등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 77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요.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관리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강변문을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중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서행하고 있고 이후 양화대교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다시 성수부터 영동대교 사이 지났는데도 정체입니다. 강변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이동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하남 방면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간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이후로도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새누리당이 김무성 신임 대표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비박 좌장으로 불리는 김무성 의원의 당선으로 새누리당의 어떤 변화가 따를지 궁금합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성태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네. 말씀하세요. 그, 김성태 의원님은 행동대장이십니까? 예? 행동대장이세요? 아, 행동대장이 아닌데, 왜? 아, 그렇게 소문이 쫙 났던데.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 예. 김무성 의원, 당선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군요. 혁혁한 공이라기보다는 뭐 좀 직설적인 성격의 입장으로. 네. 우리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네. 대통령만 만들고 난 이후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과 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정당의 모습이 예. 우리 이 명식이 집권당 새누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속에서 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 결론은 당이 새롭게 일신하고 네. 대나하고 혁신해내지 못하면 은 우리 국민들께 새누리당 집권당은 이제 영원히 한마디로 볼품없는 정당으로 이렇게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에 네. 김무성 의원을 돕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아무래도 상당히 큰 차로 김무성 의원이 당선된 것은 그런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당원들의 열띤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박심 마케팅도 있었고 예. 또 뭐 엄청난 이전 투구 9명의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역대 전당대회 중에서 이렇게 아마 치열한 전당대회는 흔치 않았죠. 아, 예. 그 저 전당대회 그 장면을 보니까 전면에다가 예. 아주 대문짝 말하게 써붙였더군요. 새누리당을 바꾸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을 바꿔내지 못하면은 절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공적 뒷받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주로 이제 당청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들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김무성 의원 대표 체제에서는 네. 당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네. 방안 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예.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존재감 없이 청와대 눈치만 보거나 그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예.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이 이번 전당대회에 담겨 있었고요. 예예. 또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책임 있게 나서라. 네. 해야 될 일을 피하지 말라는 그런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앞으로 활발한 소통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민주적인 당 운영에 대한 또 당원들의 열망이 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죠. 결국 그 얘기는 청와대와의 소통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 관계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당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네, 다만 네. 그 입장에 있어서 일방 통행식으로 청와대나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만 거수기나 뒷바라지만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예.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엄청난 질타와 또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당이 듣기만 듣고 청와대나 정부를 개선시키지 못한 지금처럼 지금까지의 무기력한 새누리당의 모습이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좀 청와대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가감 없이 대변할 거는 대변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김무성 당 대표 체제의 새누리당의 알겠습니다. 모습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저 무슨 마마보이 정당이냐 무슨 청와대 네. 축장소 정당이냐 뭐 별의별 얘기가 네. 많이 나왔었는데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에 제가 그 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예. 정례회의를 뭐 하겠다든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방법도 예. 있을 텐데요. 예. 그런 거 좀 구상하신 게 있나요? 지금 이제 당 대표께서도 예. 좀 당청 관계가 이전보다는 좀 더 대등한 수평적 관계를 예, 예.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글쎄요. 또 지금까지 항우여 당대표 체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하면서 정례 회동을 가진 적이 없어요. 네. 이건 대단히 집권당으로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우리가 찾지도 못했고 예, 예.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다는 것이죠. 예, 예. 앞으로 이런 것부터 이제 좀 고쳐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정례적인 대통령하고 집권당 대표로서 정례적인 회동을 희망하고 있죠. 네. 또 아울러서 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서 국민 여론을 충실히 전달하고 이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한 축을 담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정부의 일방통행식 어떤 국정운영 방식을 네. 앞으로 국민의 입장, 국민의 소리를 중시하는 우리 당의 입장을 가지고 예. 당정청 그런 협의를 앞으로 또 사전 협의를 중시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수자가 권력을 독점한 것에 관해서 아주 비분강개한다 하는 발언까지 나왔었는데요. 예, 예, 예. 그렇다면 그 소수자들에 대해서 변화를 촉구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요구하거나 뭐 그런 예.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우리 새누리당이 해전문 인사를 통해서 예. 특정인들이 주로 당직을 가지고 예, 당청 예.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폭넓은 참여와 또 소통을 통해서 어떤 이 당청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게 발전되었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친박 인사라는 핵심 인사 몇 분들과 네. 또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뭐 수석들과 소통한 것은 우리 당 전체와 또 우리 당원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라고는 보지는 않는 것이죠. 네. 좀 더 그런 당청 관계에 있어 가지고 몇 사람만을 위한 어떤 그런 당청 관계 소통의 방식보다는 이제는 새누리당 체제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당정성 체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아마 김무성 대표의 네. 새로운 당청청 관계일 것입니다. 혹시 이번에 예. 최고위원에 지명되시는 건 아닙니까? 예. 김성태 의원님이. 여보세요? 예, 예. 예. 혹시 최고위원에 지명되시는 거 아니냐고요? 아유, 저는 뭐 전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제 뭐 김무성 당대표를 만든 사람들은 네. 뭐 이제 이선에서 조용히 네. 김무성 당 체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에
저희들이 만족해야죠. 네. 다른 것은. 지금 이제 최고위원 두 명도 지명해야 되고, 또 사무총장도 임명해야 되고, 뭐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대탕평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겠다. 김무성 대표가 예.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 예. 대탕평 인사라고 하면, 뭐, 친박 비박 가리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친박 비박은 이제 없다. 그런 발표도 아까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 비박으로 분류되는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또 본인이 또 흔히 말하는 친박 이라는 걸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만들었다가 또 비박으로 분류된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당내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만든 정당에서 네. 친박 비박으로 나눠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유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개파 개보 정치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청산되고 새누리당은 오래지 또 새로운 또 숙근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찾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런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진정성을 이제 가져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하고요. 황우여 예. 의원을 지명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좀 늦은 판단이시지만은 네. 대단히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 정성근, 정종섭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두 분에 대해서도 뭐, 어느 특정일 뭐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정성근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말썽이 된 양도소득세 탈루와 또 청문회 위정 논란 외에도 예. 청문회 정회 중에 본인이 폭탄주를 마시고 안 마시고를 떠나가지고 예. 폭탄주를 돌려서 추가로 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 정서는 분명히 이런 사람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정회는 국회에서 사내가 아니거든요. 자리를 잠깐 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즉 청문회가 계속 중인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잃고 안일한 자세로 임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거는 부적절한 처신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굳이 뭐 억지로 뭐 장관 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사퇴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 저 개인적인 뭐 네. 입장. 그런데 그런 의견을 오늘 오찬 때 대통령에게 얘기를 못했나 보죠? 김무성 대표가? 뭐, 김무성 당대표께서는 뭐, 청와대 할 말은 하겠다고 이렇게 일성을 가졌던 네. 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 회동이 뭐 다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국민 정세에 맞는 그런 뭐,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은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장관 문제에 관해서는 뭐 원내대표가 할 일이고 본인은 또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발언도 어제 있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장관 후보자 관련 문제가 첫 번째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 새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속단하기는 이르죠. 아, 예, 예. 그래도 뭐 김명수 또 교육부총리 네네 내정자는 뭐 사실상 이제 인사를 철회하고 황우여 전 우리 당대표를 이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이런 부분은 오선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원내대표와 당대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륜과 역량을 갖춘 분이거든요. 네 뭐 그런 입장을 빠르게 이제 판단했다는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좀 바뀌어지고 있다는 그런 희망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앞으로 일 많이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생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시스리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일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청문회 위중과 폭탄주 회식으로 논란을 빚은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죠. 네, 우물정 0945번에 의견 주시고요. 와이튼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 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4.1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회식으로 논란을 빚은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의견 주신 분 한두 분만 우선 보겠습니다. 0238님께서는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였는데 자신도 절제 못하는 사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2525님께서는 과거를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능력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두 분이 상반되는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여행상품권, 30만원 주유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쉐보레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야의 최대 승부처이자 최대 관심지, 아마도 서울 동작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부터 참 시끌시끌했는데요. 완성된 대진표를 보니 인물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순차적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작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네, 선거 운동 잘 돼갑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가 등록하신 후에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내가 왜 이 동작을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출마의 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늘 대통령께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셨는데요. 네.
아마 정종섭, 정성근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실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이 이미 장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후보자들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이 정부의 불통 행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정우원 총리 위임도 그렇고 대통령이 이런 그 불통과 독선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런 국정운영 기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하는 선거다.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하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서울에서 유일한 선거구인 동작의 상징성이 클 수밖에 없고 네. 박근혜 정부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동작은 그동안 무슨 정류장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정류장. 예예. 네. 예. 네. 거물 정치인들이 자기 계획을 갖고 동작을 활용했던 그런 측면이 큰데요. 그러면서 동작 발전은 뒷전이지요. 네. 지난 6년 동안 사실상 현안 사업이 이루어진 게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걸 그걸 바꿔보자라는 게 이번 동작 선거의 한 계기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서울의 예산과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서울의 변화를 가장 잘 완성시켜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동작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자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그 세 당의 후보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 또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다들 정류장 같은 데서 내리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정치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었고요. 예. 당의 결정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네. 그런 비판으로부터 저도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서울시 여기에 정착을 했지만 네. 끝까지 여기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 그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서울시 부시장도 역임하셨으니까 지역 사정은 자세히 아신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네네. 네. 자 매니페스토 서약식 하셨더군요. 네네. 그 정책 공약 다 만드셨습니까? 시간도 짧으셨을 텐데. 일부 또 만들고요. 보완해가면서 네. 그렇게 토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사실은 외국 같으면 아주 미리미리 매니페스토가 다 나와가지고. 네. 매니페스토 가지고 경쟁을 해야죠. 제가 매니페스토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네. 이렇게 후보들마다 갑자기 공천을 받으시니까 어려움 좀 있으실 텐데 네. 동작 지역의 특징에 맞는 정책과 비전 어떤 것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동작은 완벽한 그 이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지나가는 이 지하철 노선만 하더라도 위로는 9호선, 그 밑으로 7호선, 횡으로, 종으로 4호선이 지나가고요. 2호선이 또 횡으로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남부 광역 급행 고속철도가 지나가고요. 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림선과 난곡선까지 지나갑니다. 네. 명실상부하게 강남과 동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제2의 교통허브. 교통허브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교육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겠다 이런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 7호선, 9호선으로 강남과 동작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 하나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제대로 연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동안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한 경험으로 또 함께한 행정부시장 한 분들과 함께 동작 발전 계획들을 이미 수립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동작이 서부 강남과 같은 동부 강남을 잇는 새로운 서울의 발전축 허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국회의원의 그 매니페스토는 말이죠. 네. 의정 활동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동작 구청장 뽑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후보들 다 똑같은데 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예를 들면 특정해도 좋고 특정하지 않아도 좋고요. 어떤 상임위원회 들어가서 어떤 무슨 정책을 어떤 법안을 만들고 싶다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할 것을 이제 저희들은 권고를 해왔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네, 네, 네. 네,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더 보완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예. 지금 지역민들이 네. 한 6년 정도 이렇게 그 건물 정치인이 머물렀다 떠나시면서 네.
지역에 느끼는 상실감과 자괴감이 대단히 큽니다. 네. 그런 방향에 대한 응답들이 먼저 선행되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사회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더욱더 숙고하고 보완하기도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나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이 인지도에 있어서 만반치가 않은 이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기동민 후보는 이번에 이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름이 뜨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인지도를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십니까?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은 정치를 이미 일선에서 되게 오래 이렇게 하신 분이어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선거라는 것이 구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의 문제일 것인데요. 네. 결국은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가 정말 불통으로 외골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대한 네. 따끔한 심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된 서울의 변화와 동작에서 발전하고 완성되는 것 이 중심에 기동민이 서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저의 주장과 진정성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통용될 수 있다면 낮은 인지도야 일거에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거에 아니요 극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쟁점은 야권 연대 문제입니다. 네. 자, 벌써부터 서울 동작을 하고 수원 어디 하고 해서 뭐 맞바꾸는 시기에 벌써 이런 얘기들이 어디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뭐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런 질문을 주시길래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 어떤 그 정치 공학적 사고가 예. 정치 불신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정치에 대한 냉소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제 힘이 약한 집단들이 거대 정당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네.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투명하고 네. 그리고 무엇을 위한 과정인지 무엇을 위한 연대인지 가치와 담론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이해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네. 정략적 야합 이렇게 비춰질 공산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추측과 이 상상을 하기보다는 동작 국민들에게 나의 구상과 우리 당의 구상 그리고 동작 발전 전략 그리고 서울의 변화를 어떻게 동작에서 완성시킬 것인가 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네.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네. 그 소통에 기반해서 시민들 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가 확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기회로 이제 박근혜 정권의 불통이랄까 일방통행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새누리당에서 당 대표가 바뀌면서 말이죠. 네. 새누리당이 스스로 뭐 바꾸자고 지금 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변화의 모습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도 점수 좀 더 따는 거 아닐까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십시오. 예.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바뀌어야 한다. 네. 이제 분위기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이 점수를 좀 따게 되는 셈인데 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김무성 새 당대표께서 예.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게 일성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1년 출범한 지 1년 4개월 된 함께 만든 권력을 어떻게 이 다른 식으로 평가하고 다른 식으로 비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은 대단히 신선해 보인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더욱더 혁신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 네. 눈에 비춰지게 만드는 것 그런 자정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 더욱더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저희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을에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네. 거기는 저 기동민 후보께서 공천 신청했던 곳인데 네.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의 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일로 해서 점수 좀 땁니까? 잃어버립니까?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게 이제 17일부터인데요. 그렇죠. 그런 것을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결정 그 자체보다 결정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결정의 의미를 어떻게 잘 살려나갈 것인가를 네. 시민들에게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 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작에서 57.89%를 득표를 했더구만요. 네네. 네, 정몽준 후보보다 더 많이 얻었었는데 네. 그 야당 표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너무 안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동안 정몽준 의원께서 6년 동안 예. 지역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래도 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한 번은 주민들께서 기회를 더 주시는 거죠. 아, 예, 예. 네, 4년의 기간 동안 뭐 기간이 짧아서 그렇겠지 재선되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선택을 네.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근데 이 지역에서는 사실상 제가 쭉 민심을 소통한 결과 예. 대단히 실망감에 좀 많이 차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실망감들을 어떻게 채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그런 비슷한 류의 분들이 동작에서 일하시는 것이 상실감에 젖어 있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길인지 네. 아니면 비록 신인이고 무명이지만 서울의 이 동작의 현안들을 네. 서울시와 잘 소통해서 동작구청과 잘 협업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확장성과 가능성을 가진 그리고 실행 능력을 가진 기동민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동작 구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나 노회찬 후보는 안 된다, 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 텐데요. 그 두 후보는 어떤 점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보다 예. 나경원 후보님 주로 이제 정치를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함께 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패했고 이미 시민의 선택과 심판이 한번 끝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노회찬 후보님 재벌 개혁과 진보 정치에 헌신해 오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요. 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제1야당에게 좀 힘을 실어줘서 네. 박근혜 정부에게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이런 여론 또한 같이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였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혁 ATA SK텔레콤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회식으로 논란을 빚은 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5960님께서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지명 철회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7819님께서는 임명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정 공백은 안 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을 주셨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